남한 장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남한 장군은 아주 성공적인 장군이고 그 당시 대국, 강대국, 아람 나라의 육군 총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에 걸렸더라? 문둥병에 걸렸더라. 이 자체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에는 아무나 재수 없으면 걸리는 병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걸리는 병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면, 남한은 아주 성공적인, 군인이고, 그리고 정말 장군이고, 군 총사령관이면은 면역력이 약할 가능성은 뭐예요? 가장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면역력이 약했다면 뭐가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게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남한 장군을 가만 놔둘 리가 없지. 네? 맨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가만둘 리가 있나? 또 남한 자신의 생각에도 그랬겠죠.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이 병을 준것 같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만하다.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신, 여호와를 포함한 모든 신을 조건적 신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나만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긴 하는데, 나만이라는 인간 속에는 어떤 양심이 있었겠죠. 그렇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강대국의 국방장관 정도 되면 상당히 공부도 뭐예요? 많이 한 사람이야. 그 공부, 그 당시에는 뭐,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각 나라의 역사. 그리고 국방장관 정도 되면 또옆 나라 주위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려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어떻게 깊이 알아봐야 돼. 손자병법에도 누굴 알고 누굴 알아야 된다. 적을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만 교육받은 사람이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도 바로 옆 나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역사를 깊이 공부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이제 이것부터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여러분들도 이 역사학을, 이 세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상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길게 얘기하면 아주 길지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은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족보. 네. 족보. 언제부터 족보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아담부터 있다고. 아담. 이거는 도대체가 이거는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 신이 아니야. 모든 인간의 신이야. 그렇죠? 예. 네.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책은 창세기야. 하나님이 새 온 우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부터 시작해.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담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 자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민족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출신도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굴러온 돌이요? 저 바벨론, 예,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온, 완전히 이거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뭐요? 뺀다는, 이거는 엉뚱한 한 부부가 글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때까지, 아브라함도 이제 그 바벨론,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이락입니다. 이락.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그때 그 지역이야말로 최고로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때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밀이요, 밀. 밀이 금과 같았던 때라. 그 밀 농사가 최고로 잘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 그러니까 막 그 지역에 돈이 제일 많아. 그래서 요즘 세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뉴욕 그러면 야,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굴러다니는 곳,
처럼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야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갈대 그때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야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고 구경해보고 싶어하고 살고 싶은 그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러나 각종 신들은 난무하고 있었어.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알라 신을 믿는다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그동안 전부 다 뭐예요? 다 우상들이었어. 그래서 지금 세계 2대 종교라면, 이제 이 기독교와 여호와 신과 알라 신인데, 그 알라 신도 어디 출신이요? 성경 출신입니다.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대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이제, 큰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이삭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부터 두 종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알라신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뭐예요? 이삭.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둘이가 맨날 싸우는 거야. 지금까지도. 근데 그 왜 그래요? 처음에는,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장남, 이스마엘이 시작한, 그 알라신, 그 알라신도 오랫동안 없었죠. 누가 나와가지고 마호메트가 나와가지고 신을 잡다한 신들, 춘추 전국 시대 신을 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 온갖 잡 소국들을 다 통일한 진시황인격이지, 알라신은.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여호와와 알라신의 다른 점은 뭐예요? 둘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른 점은 알라신은 철저히 율법적, 조건적. 그런데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었는데 이 여호와의 자손들마저 뭐가 돼버려?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게 세계 역사요. 세계 역사를 거시적으로 뭐 그 얘기야.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호화롭고 제일 쾌락이 넘치고 제일 소위 살기 좋은 곳을 떠났어요, 세상에. 왜 떠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아브라함아, 너 이곳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뭐요? 이스라엘이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너 인생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너 인생이 끝나면 어떡할래? 너는 이곳을 어떻게 떠나라. 너는 음성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많은 그 정말 호화롭게 살고 있는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에게 다 속삭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뭐예요? 거부당하고 누구만? 아브라함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들었어. 듣고, 내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직업이 그 당시 막 신들의 상, 그러니까 우상, 나무 깎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신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집안이었어. 그러니, 돈 막 끌죠. 돈을 끄니까 정치 세력하고 결탁할까 안 할까? 그렇죠. 재벌이었어. 왜? 막 그때는 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신이 그 보통 값에 팔리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나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 이거는 돈 벌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니야. 왜? 이거는 뭐 흙 좀 뭐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원가 뭐가 들어? 뭐 나무 잘라다가 만든 돈 드는 거 하나도 뭐예요? 없어. 그래가지고 1억씩 2억씩에 판단 말이요. 그러니 양심에 좀 찔려 안 찔리겠어. 그래서 하나님, 야, 너희들 이렇게 계속 살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요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아마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너 이렇게 살래?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야, 이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계속 살면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와, 이 정치 권력하고 다 이제 엮여가지고 그 당시 그 우상을 그 신들을 만든다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세력의 최고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항상 뭐예요? 엮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 때려치겠다. 치고 거기서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신들보다, 신들의, 뭐가 떨어져? 위신이 추락되는 거예요. 왜? 그 만들어서 팔다, 아, 나 이거 안 해. 이래버리면, 신을 모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다고. 신성 모독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다가,
야, 떠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야, 좀 마음이 변한 것 같아. 중간쯤, 터키쯤 가가지고, 와, 여기 눌러 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목적지까지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가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뉴 스타트. 네? 새로운 출발을 한 사람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그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그 이면을 보면 이 기록된 것을 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훌륭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조상이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조상이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흉년이 들지 않았던 그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와, 안 가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 눌러 앉았다가 돌아 나오지 않고 눌러 앉아 버렸어. 그거는 또 도루묵이 돼 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자손들이 많아지니까 이집트 왕이 마음을 변화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년을, 뭐, 정확히 얘기하면 430년이라고 그러지만,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 50이었다고 치면, 10대를 뭐예요? 노예야, 10대가. 그러니까 10대를 노예 생활을 하고 나면 인간성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악만 남은 악질들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어떤 민족보다 가장 뭐예요? 악질로 변질돼버린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을, 그 당시, 한 150만 명 정도 됐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 150만의 그 노동력으로, 여러분, 150만의 노동력이라고, 그럼 대단한 겁니다. 못할 게 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굉장한 강국이 된 거예요. 그걸 그냥 공짜로 쓰는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노예를, 포기하고 싶겠어요? 계속 부려먹고 싶겠어요? 부려먹고 싶다 말이야. 절대로 해방시키지 않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으로서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최강국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뭐예요? 해방된 것하고 비슷해요.
왜? 그 당시 조선으로서는 그 대제국 일본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나라야, 이 나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본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라였단 말이야. 응?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너무 까불다가 까불다가 어떻게? 예. 네. 미국한테 항복해 가지고 우리는 미국의 통치를 받게 돼가지고 미국의 통치 철학은 뭐요? 자유를 줘야 된다. 각자 뭐요? 자기들이 알아서 살고 우리하고 친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일본처럼 통치를 하지 않고 미국은 오케이 너희 나라 독립해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예를 들어서 월남도 누구 식민지였어?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월남이 프랑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죽으라고 전쟁하는 거야. 죽으라. 그래가지고 피를 뭐예요? 얼마나 많이 흘리고 드디어 그 프랑스군을 먼저 전쟁해서 이겼죠. 그래서 이 월남 국민들이란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이요. 예, 네, 진짜예요. 우리는 그렇게 피 흘려서 나라를 쟁취해 본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뭐예요? 덕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라야. 아시겠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공짜로 은혜로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는 절대로 독립할 수 없는 거, 해방될 수 없는 근데 이것들이 해방이 됐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해방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이 아니면 그 150만 또는 2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집트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적인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자존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야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해. 저 대단한 거. 그거는 그 당시 초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다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건 뭐예요? 그 악질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느 민족보다 가장 뭐예요? 악한 놈. 그러니까 그 악한 놈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교육 필요. 이 악한 놈을 그냥 가나안 땅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그럼 뭐예요? 안 돼. 그거는 뒤죽박죽 서로 싸우고 막. 뭐 이러다가 다 끝나버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이 지나니까, 그 당시, 40년 지나니까 그 당시 제1세대는 뭐예요? 다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2세대, 좀 교육을 받은 이 세대들이 드디어 뭐예요? 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야. 세대 교체가 뭐예요? 확실히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라를 세워 준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어.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 가장 현실적인 신이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슬람들의 뭐 힌두교인들 뭐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에게도 다 뭐를 주시고 계세요? 생명을 주시고 계시고 유전자를 조절해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어떤 민족이나 종교에 제한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뭐예요? 아닌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 이 남한 장군도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죠. 그렇죠? 유대교인이 아니요. 유대교인이 아니야. 그래서 남한 장군은 자기는 나는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남한도 뭐예요? 유대교인이야. 자기의 자녀야. 좀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이런 식으로 봐야죠. 저는 이런 말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옛날에는 이런 거를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없었어. 눈에 안 보였어요. 왜? 누구만 구원하시니까? 토요일에 교회 가는. 그렇게 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제가 느껴지면서 진짜로 우물한 뭐예요? 개구리야. 그 당시 유대교인들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만 뭐예요? 천국 간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안식일 교회를 안 나왔으면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 교인이 되도록 제가 세뇌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야만 되냐? 제가 그때 했던 강의, 안식일 강의를 들어보면 안식일 교인이 안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시겠죠? 저기 저 한 사람 있어요. 안식일 교인밖에 교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 당시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 교인이 아닌 나만도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만은 나만 그 당시 시리아 나라가 믿고 있던 신 이름이 리몬입니다. 리몬. 리몬.
좀 있으면 성경에 나와요. 림몬. 림몬. 림몬신은, 여러분, 림몬신하고 제일 닮은 신이 그리스의 제우스 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의 제우스. 근데 제우스 신은 좀 신사고, 제우스 신은 이 하늘을 통치하는 신입니다. 근데 림몬 신은 제우스 신과 같이 하늘을 통치하는 신인데, 더 난폭한 신이야. 천둥, 번개라는 칼을 이 세상에 던지는 신. 그러니까, 림몬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은. 이런 식.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들만이 뭐요? 내가 살려둘 거다. 나를 안 믿는 이 온 세상 놈들 다 내가 뭐요? 불살라서 죽여버릴 거다. 그런 각각 다른 민족 신들을 믿고 있었다면 얼마나 유치해. 여호와에 비교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셔야 돼. 예. 저도 그게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즐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둥이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를 했었지만 진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음을 받은 문둥병자는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아닌 이 시리아의 나만 장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만 장군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기가 시리아 국민으로서 할 수 없이 뭐요? 림몬 신을 믿고 있었지만 나만의 그 본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만이라는 한 인간,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 마음 속에 갈등이 심했겠어, 안 심했겠어? 역시 내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신다운 신은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신밖에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고 하면, 제가 이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면서, 나만이 왜 문둥병에 걸렸을까? 왜 하나님이 나만을 옛날부터 뭐예요? 사용해서, 시리아가 전쟁을 치면 시리아 편을 들어? 좋을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전에 나만을 사용하여 아람을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리아 편을 들었다 이 말이야. 누구 때문에? 나만 때문에. 이 말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또 들으냐면 나만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 우리 옆 나라 이스라엘 내 여호와 하나님 제일 하나님답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자기 나라 백성들 믿는 림몬 신은 이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조폭신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만의 양심상 나만은 어느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호와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상상을 해봅니다. 아, 남한은 전쟁을 치게 됐다. 여러분, 장군으로서 전쟁에 임하면 그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온 국민의 운명이 자기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자기가 섬기는 왕의 운명도 자기 손에 달려있는 거야. 자기가 이기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총 책임지고 있는 장군으로서 국군이 뭐예요? 자기 어깨에 있는 그 뭐 왕도 소용없을 것 때는 누구요? 장군이야. 그렇죠. 그래서 참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림몬 신에게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림몬 신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150만을 뭐예요? 150만의 노예를 이끌고 나온 그 신이야말로 기적의 신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리아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자, 이렇게 되니, 이 얘기를 들으니, 예, 얘기 들으면 이제, 아주 보수주의적인 기독교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십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그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그렇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꼬마 작은 소녀가 우리 여호와는, 그렇죠? 내가 믿는 여호와는 나만 장군님을 치유해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이야, 역시!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를 그냥 유대인들의 민족신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꼬마는 민족신이 아니야. 그렇죠? 전 세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 그러니까 그 신관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그렇구나. 이 순진한 이 어린 소녀. 내가 아는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다. 내가 아는 여호와하고 같다. 참, 이런 얘기는 제가 공격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마음에도 일치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마음에서 뭐라고? 자, 그래서 아람 왕은 이 남한 장군이 정말로 중요한 인재이기 신하이기 때문에 그래 가라. 그래서 막대한 그 선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도착하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면 주소서 하고 공손하게 편지를 썼어. 지금은 이렇게 공손할 필요가 없고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문둥병 때문에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없어도 이런 여호와를 믿고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나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갚지를 못하고 선물을 가져올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박수 쳐요. 지금 우리 현 선생이 아주 힘을 막 받고 있습니다. 정말 기운도 없고 앉아서 강의 듣기도 힘들고 그러시던 분이 이제 산에 그냥 소락산 뭐 거뜬거뜬하게 다녀오시고 그렇죠. 지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왕의 반응이 과연 어떨까요? 왕은 여호와를 나만이 믿는 여호와를 믿지를 않고 뭐요? 민족 신으로 믿는 왕이야. 그러니 이스라엘의 원수 시리아 에 원수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리가 뭐요? 없는 거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뭐라고 생각해? 나만이 문둥병 걸린 건 여호와가 줬다 이 말이야. 벌 줬다 이거지. 그런데 고쳐줄 리가 있냐? 그런데 고쳐내라고 지금 왕이 편지도 보내고 뭐 선물도 보는데 이거는 트집 잡는 거다. 만약 못 고쳐주면 뭐예요? 진짜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종교 그게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녀가 여호와를 믿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야. 왜? 이 지구상 모든 사람이 뭐 그 국가가 어느 국가든 어떤 신을 믿든 상관 뭐예요? 없이 생명을 주시는. 유전자를 조절해 주신. 기분 좋지 않아요? 예.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그러면서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또 살릴 수 있으랴? 그 왕이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그래서 신하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이 트집을 잡아서 나라와 더불어 뭐요? 시비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잘해 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말도 안 된다. 자기 옷을. 분통이 터져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로대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나만이란 사람을 나에게로 오게 하소서. 오면 그 나만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제가 알게 하겠습니다. 고쳐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뭐요? 민족신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나만 그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생명의 하나 미니까 온 것만 해도 참 착하지 않나? 찾아온 것만 해도 어떻게 걔네들 나만이 우리 여호와의 나라를 찾아 고쳐달라 그러느냐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고쳐 주실 것이다 이거지. 하, 박수에 박수 받아야 하는 거 그렇죠. 예. 아,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나만이 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근데 문 앞에 도착했는데 나만은 엘리사가 보고 싶었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병을 고쳐줄 엘리사가 어떤 분일까 하고 보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문 앞에 안 나와서 마중을 나오지를 않아서 아시겠죠? 그 대신 뭐요? 비서를 보냈어.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습니다. 네. 나만의 그 시리아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참 그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야라고 해도 나만 역시 자존심이 있다 이 말이야. 나만이 열받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비서를 심부름꾼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나만은 가서 우리가 요단강물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여기에 엘리사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엘리사가 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사가 안 나온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의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나만 당신은 나를 쳐다보고 왔겠지만 나는 너를 당신을 고칠 수가 없고 그러니 내가 나타나면 나가지고 당신의 병이 나았다면 마치 내 공으로 돌아가겠지만 내가 없어야 당신이 요단강물에 일곱 번 씻어서 그 문둥병이 싹 나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한 것임을 아저씨다 이 말이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 항상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으면 우리 현 선생이 나가지고 야 이상구 박사님이 나아주셨어 이런 소리를 하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이면 그런 소리 듣고 싶어. 그것을 엘리사가 자제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예의가 없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무례한 짓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차원이 높죠, 그렇죠? 네. 이 성경은 정말 배울 게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그 희한한 그 귀중한 배울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 결국은 성령이 주시는 눈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 나만 열받았어. 나만이 노하며 돌아섰어. 안 해! 내가 뭐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될 줄 알아? 지금 너희보다 말이야, 강대국, 시리아에 가면 전부 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신부름꾼 보내가지고 막 강물로 들어가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은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고자.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야 된다.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눕혀놓든지 세워놓든지 서서 내 앞에서 누구를 불러라? 하나님,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요즘 당국에 이거 하는 목사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신자들이 혹시 병이 나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없어야 돼, 그 자리, 그렇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나의 문둥병의 그 상처 위에 뭐요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다. 딱 이렇게 하게. 그런데 뭐 강물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으로 치면 여러분 요단강 강 같은 강도 아니요. 가 보면 그게 무슨 강이요? 요즘은 뭐 개천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단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강물, 물은 성령의 상징이고 또 말씀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씻어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은 네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요단강이라고 웃기지 마라. 이게 무슨 강 같은 강도 아니네. 내가 보니까 우리 시리아에 무슨 강이 있어서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야. 그 다마섹은 다마스커스라는 겁니다. 다마스커스에 가면 아바나라는 강도 있고 바르바르라는 강도 있어. 이 강들은 그 시리아에는 그 산들이 있고 계곡이 멋있고 그래요. 거기 강이 이 요단강보다는 뭐예요? 훨씬 낫다. 이제 이러면서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열받아가지고 야! 너들 다 돌아가자! 확 이랬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 이 나만한테 나만의 이 자존심이 너무 국방장관이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은 부하들도 그 남한 장군이 부하들에게 사랑을 받겠어 안 받겠어? 받겠죠,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정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속으로 사모하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도 잘해주겠죠. 그 부하들이 아닌데 이거 그냥 한번 끝까지 그 시킨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는 그 부하들 안목에서 볼 때는 엘리사가 탁 나와가지고 부하들은 어떻게 인상을 받았냐면 엘리사가 탁 나와가지고 자 내가 군대장관 당신 군대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해야 될 게 아니야? 그 헌금 가져왔냐? 그럼 뭐요? 이 마체 실은 금은 들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 왜 시리아에서는 반드시 뭐예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이 선지자 엘리사는 그 헌금 내놓으라고 그러질 않아. 공짜야! 이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이제, 그 종들, 부하들이 말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 나만이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어떤 뭐 큰 일을 해달라 그럽디까? 당신 낫게 해주면, 여기 우리, 큰 건물 하나 지어 주겠소? 이런 거 요구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큰 일을 해달라고 그랬다면 장군님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러기를 그냥 강물에 들어가서 뭐요? 씻기만 해라 하는데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만이 그 육군 참모 총장으로서 자존심을 꺾을 수 있었던 사나이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군인으로서 장군으로서 부하들의 말을 들어준다? 이거 힘든 얘기야 그러죠? 얘들 얘기가 맞는 것 같다. 그거를 선택한 거야. 유전자들은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에 반응하는 거예요.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존심 다 뭐예요? 내려놓고 요단 강물에 들어가. 나왔더니 어떻게? 하나 부르스.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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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하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저 자존심 좀 내려놓는 거. 아시겠죠? 자존심 좀. 자. 나만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뭐요? 없다. 이거 내가 깨달았다. 신이라면 여호와밖에는 뭐요? 없다. 네.
이 신이야말로 어느 국가, 종교, 모든 인간적인 제한, 자격을, 조건을 다 뭐요? 없애고. 그죠? 누구든지.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든지 시리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사랑하는 생명을 주셔서 치유해 주는 그런 하나님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고마워 가지고 온 천의 신이 없는 줄을 알겠습니다. 정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이 뭐요? 가져온 예물을 받으십시오. 이제는 예물을 드릴 테니까 낫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제 낫으니 받으십시오.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엘리사는 안 받습니다. 왜? 지금 받으면 이 나만은 지금 방금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진짜 이제 나만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주면 받아버리면 뭐예요? 나중에 사단이 거짓말로 속삭일 겁니다. 봐, 봤잖아. 그럴 것을 엘리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안 봤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나만의 영적 성숙도로서는 받으면 오해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나만이 충분히 성숙하면 뭐예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런 얘기다 이 말이. 자, 그래서 나만이 강권하되 저가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있고 뭐요? 안 받을 사람이 있고 선물을 줘도 또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뭐요? 진짜 고마워서 주는데 안 받으면 그것도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 안 받아야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흑백 논리로 조건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러면 좋습니다. 청컨대 제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자,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파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라고. 아세요? 지금 나만이 뭐 국적 바꾸고 뭐 이럴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은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됐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만이 이렇게 된 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다 포함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 한마디 용서받을 일이 있는데 내 주인, 내 왕이 림몬의 당에,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림몬 앞에 왕이 뭐요? 절을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왕을 부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무릎을 꿇고 탁 절을 하는데, 나도 할 수 없이 뭐요?
예, 허리가 굽혀집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림몬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할 수 없이 왕 때문에 그렇게 될 때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응? 안 들어가야지 아예. 그 왕 보고 다른 사람 부축 받으라 그래. 그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 앞에 가서 뭐 이렇게 응? 허리를 굽혀 그럴 수는 뭐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뭐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네 마음을 모르겠느냐. 그래서 감사하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국적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어느 종파에 속한, 나는 불교인입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하지 않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 예.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불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전자를 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그런 종교 따위를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네. 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유전자들도 뉴 스타트를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맨날 종파 이야기, 종교 이야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넓고 깊으신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오셔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만까지도 정말 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